중소기업이랑 일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그 소통이에요. 그 소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작은 기업에 사람이 없어요. 어떨 때 사장님이 직접 로봇 베어링 고치고 계시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혁신, 개선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하게 좀 드라이브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보면 그때는 막 이제 보물 터지듯이 좋아해요. 친구 만나듯이 카운셀링 하는 것처럼. 뭐 옆에 스텝 조직도 없죠. 대기업처럼. IT 전문가도 없죠. 그 고민을 얘기하고 그런 걸 이제 들어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하는데 지난 1년 해보면 기대치나 관심도가 예전에 그 자동화 정보화 할 때보다도 훨씬 높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장님들이 한 가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절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제조업, 작은 기업들이 특히. 아까 그 외국인 노동자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요. 사장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1급 기술자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 외국인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 국민이다. 그 사람 없어 우리 회사 망한다 그래요, 사장님들이. 그런 이제 그 식으로 이제 하면서 원가를 줄였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원가를 버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부가가 가치나 신기술 아니면 결국 기존의 그 생산시설의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이제 만나보면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고민들을 얘기하고 반대로 어떤 사장님은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라 이렇게 나오는 사장님도 있는데 하시고 보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한 30%는 굉장히 만족하셔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불이 올랐을 때 계속 몰아치자. 1년 이내에 그 하지 말고 한번 더 고도화하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장들한테 변화를 하시라 그러면 안 통해요. 아유. 뭐 LG도 이제 그 변화는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삼성처럼 변화를 잡고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변화라는 그 어려운 말은 안 통하는데 단지 이제 그 조금 뭐 우리 자랑이라면 요번에 위원들이 그한 30여 년의 자동화 정보화 경험들이 있어요. 실무 스타일이 프로젝트 베이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 고민이라든지 그걸 다 알아요. 단가서부터 고민, 뭐 문화, 프로세스 뭐다 알기 때문에 이 얘기 저에게서 그 변화를 재미를 줘야 돼요. 재미. 뻔을 주면 이 사장님들이 바뀌고 예.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단계. 처음부터 이렇게 고도화 인텔리전스 지르면 안 되고 아까 그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참조 모델 네 단계로 했어요. 기초 단계, 중간 1단계, 2단계, 고도화 단계인데 맨 마지막은 사실 지적 수준으로 대기업이고 그 기초 단계는 처음에 문턱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사실 지난번에도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열정이거든요. 사실은 참여 자체 할 시간도 없어요. 작은 기업들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아주 IT를 전산 기본적인 것만 갖추도록 해도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놓으면 한 30, 40%는 계속 이어서 한 단계 더 하자. 이런 요구가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신호 사장님은 그 외국인 둘이 싸웠대요. 하나는 일이 무지 많아서 하나 너무 일찍 퇴근해서 왜 나만 일을 시키냐. 그분이 대성전기 임원이고 뭐 ERP 피드백 다 했었거든요. 모르셨겠어요? 현장 사장 되니까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다 알면서 그 설비들 대기업 라인 밸런싱처럼 수주 오면은 그 설비 그 현재 휴무 상태, 가동 상태 그걸 해서 아까 스케줄링 해가지고 밸런싱 해라. 그리고 설비들 효율 극대화되고 생산 극대화되고 사원들 안 싸우고. 딱 하면 그렇지. 거의 몇 천만 원안 들어요. 그럼 바로 우리 같은 친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높다. 그 사장님들이 또 지적 수위 좀 높아지셨고